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장 요건에 대해서 예,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위너스 주식투자 클럽 리딩 팀장입니다. 예, 이제 상장 요건이란 게 말 그대로 코스닥 코스피 상장하기 위해서 그냥 얘네가 막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포스팅한 글을 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. 뭐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 그 기술 특례 상장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그 일반 상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뭐 그거 말고는 뭐 매출액 얼마 이상, 자본금 얼마 이상, 영업이익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여기서 이거를 맞추면 상장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. 아 여기 지금 HTS 상에서는 그 주식이 상장된 것도 다 나와요. 그러니까 뭐 BW나 주식전화 이런 게 결국에는 다 추가적으로 주식이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 상장 주식수 나와 있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보통은 상장이 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그 우량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상장이 되자마자 상장 폐지가 바로 당할 리는 없겠죠. 한국 거래소가 뭐 바보도 아니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고 투자하시면 좋을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상장 요건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세요. 그래서 아, 이 정도 기업이 상장이 되는 기업들이구나 하고 감을 잡으면 투자할 때 정말 좀 쓰레기 같은 기업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